오늘은 이렇게 입어줬어요. 제 크림 베이지 취향이 가득 담긴 이런 가을 룩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안에는 이런 스퀘어 넥인데 화이트 색상으로 조합을 해줬고 아우터는 이렇게 이런 아우터 입어줬어요. 가을에 딱 추운데 이렇게 입고 다니면은 아주 멋스럽게 딱 크롭 기장이랑 다리도 길어 보이고 딱 말라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진주 목걸이는 이런 실버로 해줬어요. 그리고 가방은 이런 스웨이드. 이거 너무 귀여워요. 살짝은 미니백이긴 한데 이렇게 토트백으로 들고 다니면은 그래도 의외로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밑에 바지는 예전에 구매한 건데 이렇게 자수로 포인트가 있는 오버 팬츠 입어줬습니다. 이렇게 핀턱 팬츠. 그리고 신발은 약간 버터 색상의 롱부츠 신어줬어요. 이렇게 입고 오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보조 배터리 챙겨줍니다. 이거랑 제가 요즘 잘 먹고 있는 요 하루 단백바. 요거는 카카오 맛인데 맛이 꽤 아주 괜찮습니다. 요거랑 지갑. 그리고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요 피쿠션. 요거랑 삐아. 공이 피치 파스텔. 요 공이 피치 파스텔 삐아가 진짜 요물이에요, 요물. 너무 괜찮아요, 요거. 이게 가격이 한 7,000원대에 구매한 것 같은데 아주 여러 제품 뺨치게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삼각대까지 챙겨주고 카메라 넣어도 아주 넉넉해요, 수납이. 이렇게. 요게, 요 끈이 있는데 저는 끈 말고 이렇게 귀엽게 토트백으로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들고 가보려 합니다. 이렇게. 이거 저 요즘에 요거에 꽂혔어요. 스너글. 요 섬유 탈취제인데 요게 올리브영 세일할 때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아주 진짜 갓 빨래한 듯한 그런 향이어서 싱그럽게 기분 전환하기 딱 좋은 향이라 살짝 뿌려주고 나갑니다. 드시고 가시는 거죠? 네. 5,000원 결제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쇼핑몰도 하고 앞으로 시작하는 일들도 있고 이렇게 개인적인 일정이나 업무 전달을 위한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 편인데 그래서 이제 할 일은 메모, 캘린더, 자료는 워드 이렇게 따로따로 저장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게 된 앱이 하나 있는데 이 노션이라는 앱이거든요. 노션을 사용하면서 하나의 앱에서 여러 개의 사업체를 정리할 수 있어서
관리가 수월하게 되고, 이제 이 노션은 메모, 할 일 관리, 문서 편집, 협업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올인원 워크스페이스 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션은 계정 하나로 연동이 가능해서 뭐 웹과 모바일, 데스크톱까지 다 한 번에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랑 관련없이 다 사용 가능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템플릿이 있는데요. 이제 학생 개인이 주로 쓰는 기능을 위주로 보여드려 볼게요. 이제 딱 노션에 들어가면은 개인 스페이스가 생성되고 개인 페이지에 제가 넣어놓은 거나 설정을 해놓은 것들이 다 있어요. 이제 저는 개인 일정, 쇼핑몰, 그리고 다른 사업체, 그리고 공부, 운동 일정까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 이번 주 안에 해야 할 일을 별개로 일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메뉴에는 요가 영상이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매일매일 쓰는 파트이기 때문에 링크로 영상 엠베드가 가능해서 바로 딱 나오게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제일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요 옵션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 파트에서는 어떻게 노션을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딱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요. 중국어 회화, 단어, 그리고 영어 회화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배우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용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라인이에요. 중국어 쉐도잉 부분을 보여드리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중드, 치아문 쉐도잉인데요. 이제 제일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거의 세네 번 보는데 그래서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용한 회차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영상 엠베드까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파트인데요. 이제 제가 할 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주별로 할 일 관리는 이런 템플릿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메뉴에는 이번 주에 목표를 작성해놓고 뭐 이번 주는 뭐 상가 인테리어 마무리, 뭐 쇼핑몰, 운동에 관해서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요일별로 할 일을 작성하고 할 때마다 지어가는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는 캘린더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매일매일 사소한 것은 많이 쓰다 보면은 다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조금은 불편했는데 저는 요 방식 아주 마음에 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노션을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깔끔한 디자인으로 일정을 관리하는데 뭐 아이콘 설정, 기본 레이아웃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파스텔 톤도 제가 설정한 게 아니라 이 기본 노션 제공 색상이거든요. 너무 이 디테일까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노션은 화이트 모드, 다크 모드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서 테마를 누르시면 다크 모드로 설정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제 원하는 테마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이 다크 모드가 가능하다는 요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션 활용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구매한 자켓인데 이거는 가네스라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꽤 후기가 괜찮길래 간단하게 그냥 슥슥 입으려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근데 살짝은 이렇게 부풀이 일어난 듯한 그런 재질이에요. 자, 민트 컬러로 저는 M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올디너리라고 자체 핸드메이드라고 적혀있고 근데 딱 재질이 이렇게 부풀 일어난 듯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냥 한 계절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초코맛으로 먹을 겁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역시 진해요. 저는 여기 이게 최대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붙는단 말이죠. 그런데도 진해가지고 아주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어줬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노카라 자켓 입어줬는데 이거는 거의 진짜 3년째? 4년째 입고 있는 이 제품이거든요.
이번 가을에도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 노카라 자켓이 딱 어깨 패드가 내장되어 있고 이 노카라 부분이 딱 깔끔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멋스러운 그런 자켓이에요.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정말 제가 잘 입고 있는 티셔츠 스퀘어넥으로 입어줬고 밑에 팬츠는 원로그 팬츠 제품이에요. 요거 요것도 한 2년째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요렇게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역시 가을은 폴로의 계절 아닌가요? 이렇게 폴로 니트를 입어줬습니다. 제가 이거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엄청 잘 입고 있는 이런 폴로 니트인데 전 직구를 했거든요. 이렇게 저는 직구를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이즈는 M 사이즈인가? 구매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셔츠에다가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을 거기 때문에 한 사이즈 업해서 살짝 박시하게 입으려고 이 M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안에는 이렇게 새틴 블라우스를 입어줬거든요. 좀 차르르 떨어지는 그런 핏을 원해서 새틴으로 입어줬고 진주 목걸이 착용해줬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이 크림 색상의 슬랙스 입어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가방은 요 블랙 색상의 숄더백 메고 오늘 요렇게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이 가방은 스티치로 포인트가 있는 이 백이거든요. 이렇게 뭐 그린 컬러랑 레드 컬러가 있었는데 저는 레드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있고 이렇게도 들 수 있나 봐요. 이렇게 근데 안에 이게 있는 줄 몰랐네요. 이렇게 예쁘게 뭔가 감성적이게 적혀 있고 밑에는 판판하게 놓을 수 있는 그런 패드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노트북이나 뭐 1박 2일 여행 갈 때 출근백으로 딱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As dangerous as it is.